숫자 10이 있습니다. 이 10이라고 한 숫자를 홀수 4개의 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표현한다는데 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몇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느냐는 거죠. 홀수 4개의 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은 홀수 4개로 표현이 됐죠. 그죠? 홀수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로 해서 이거 합하니까 딱 10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홀수 4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멈추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이 도출되었으면 다시 플레이를 누르고 영상을 보십시오. 자, 설명드릴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큰 숫자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제일 큰 숫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번 우리가 공부할 것은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볼게요. 우리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하니까 방법이 되는구나. 그리고 5를 넣어볼까?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또 되는구나. 이렇게 됐는데 내가 파악한 방법이 전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는 거죠. 그죠? 내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놓친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전략입니다.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놓친 것이 없이 100% 다 했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전략을 수립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수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홀수는 9죠. 9 더하기 1 더하기 하려고 하니까 더 더할 것도 없이 이미 다 차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9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보다 먼저 홀수의 종류부터 한번 표현해 볼까요? 홀수의 종류가 10보다 낮은 홀수는 1이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있죠. 그죠? 있는데 제일 먼저 9를 해봤더니 9를 쓰는 것은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죠? 7을 써보는 거죠. 7을 써봐서 7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홀수 4개로서 이제 다 됐을 때 10이 되게끔 됐죠. 그죠? 7은 됐고 그럼 이제 5를 해보는 거죠. 5 그래서 5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하니까 또 됐죠. 그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은 5 더하기 5를 해버리면은 이미 다 차버렸잖아요. 5 더하기 9는 안 되고 5 더하기 7도 안 되고 5 더하기 5도 안 되죠. 5 더하기 5 해버리면 이걸로 이미 다 차버렸으니까 나머지 두 개가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죠? 5 더하기 3이 밖에 없고 따라서 1, 1이 되고 그죠? 다음에 5는 됐으니까 다음에 3을 해볼까요? 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은 위에 거하고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위에가 같죠? 같은 의미죠. 똑같이 5, 3, 1, 1이고 3, 5, 1, 1이고 내 홀수 4개는 같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3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5나 7이나 9는 들어갈 수 없죠.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3밖에 없죠. 3하고 1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9는 안 되고 7도 안 되고 5도 안 되니까 남아 있는 것은 3과 1밖에 없죠. 3, 1로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로 해 볼까요? 1 더하기는
1 더하기는 뭘 하던, 3을 하던, 뭘 하던 이미 위에 다 있죠. 1이 들어간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왜냐니까 1이 들어간 경우가 위에 이미 다 언급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 더하기 될 수 있는 것은 9, 7, 5, 3인데 9를 넣게 되면 이미 차버렸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7을 넣어야 되고 7을 넣게 되면 남아있는 자리는 두 개고 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과 1밖에 없죠. 그런데 이 녀석은 위에 있는 것과 같잖아요. 인수가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 7은 안 될 수가 없죠. 여기에 5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은 3이 들어갈 수가 있고 1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되죠. 근데 이 녀석은 위에 있는 이것과 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을 넣게 되면은 그 녀석은 또 위에 녀석과 같아지게 되죠. 이렇게 3이 되었어.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1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것들이 다 계산이 됐으니까 새로운 1은 의미가 없죠. 따라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전략입니다.